개털 리그 출발합니다. 부경제 오경준 스트라이딩맨. 자, 요 놈을 상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자 12번 막 빅 모의 한 방입니다. 쌍복식 3번 12번 쌍복식 3번 12번 유현명 기수와 함께하는 빅모어가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스트라이딩맨과 빅모어 빅모어 함께 따라가면서 스트라이딩맨을 쫓습니다. 선두 탈환을 시도하고 있는 12번 빅모어 과연 성공할지. 12번 빅모어 유현명 기수 선두 탈환 성공. 13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오경준. 자 6번 마 라온 스프린터. 자 요놈을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자 주력 선방. 자 이영호 기수의 이 마파람이 최근 승부가 없었던 놈이죠. 4번 마 마파람 쌍복식 6번 4번 6번 4번 라온 스프린터까지 역행하셉니다. 4번 마파람과 6번 라온 스프린터 6번 라온 스프린터가 빠릅니다. 6번 4번 두 마리가 앞섰고 3위로는 2번 검의 전설이 종반. 길티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의 일경죽. 자 주력 한방 하나짜리. 자 조인건이가 재건받고 한별이를 태워놨는데요. 자 33조. 자 이번 경주 하나짜리 4번 청해제일에 때립니다. 자 쌍복식 9번 4번 9번 4번 선두 9번 꿈의 향기 이마시차 여기에 좁혀나오는 4번 청해제일입니다. 9번 4번 두 마리 격차 좁혀지고 안쪽으로는 8번 썬더스톰이 3위권 자리를 지킵니다. 4번 청해제일 조한별 기수 4번 청해제일의 역전입니다. 4번 청해제일 그리고 9번 꿈의 향기. 14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오경주. 자 시시원 기수로 바꿔놓은 3번마 장흥 클래스 1400 적정거리고요. 3번 장흥 클래스입니다.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요. 자 주력 한방 김태희 기수의 8번 세명 레이디에 한방 때립니다. 쌍복식 3번 8번 3번 8번 선두와 2위로 부상이 나오고 8번 세명 레이디와 김태희 기수가 선두로 올라서 있습니다. 이때 3위로는 3번 장흥 클래스와 CC1 기수 종반 2위까지 늘어나옵니다. 8번 3번 7번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1경 자 3번 스위트 범한. 자 요놈을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요. 재검 다시 받고 나오는 11번마 불의통치 쌍복식 3번 11번 3번 11번 불의통치와 정도윤 기수 그리고 스위트 범한과 다실바 기수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11번 불의통치 정도윤 기수 함께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제주토의 경마 마지막 경주 6경주 성민이가 숨겨놓고 있다가 한방 쐈죠. 자 10번마 이룰성. 자 요놈을 메인승부 달라박스의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를 놓고요. 7번 백두산 이룰성이 따라붙습니다. 7번 10번의 역주가 붙습니다. 1번 3번 7번 10번 네 마리가 접전입니다. 바깥쪽에는 10번 이룰성의 역주가 붙으면서 10번이 선두를 잡고 7번 2위까지 3번 1번은 3 4 2 3 10번 7번 1200m 마지막 경주 8경주 프레시 라이브에서 안압자리라고 한 놈. 자 바로 4번마 푸른 물결입니다. 쌍복 대가리 놓고 1번 금누리 4번 푸른 물결 4번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4번이 선두를 이끌고 있고 10번과 그 뒤쪽 3번 외곽 쪽에 1번 금누리 치고나오고 있습니다. 1번 금누리의 바깥쪽 역주가 돋보입니다. 금누리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1번 4번 3번 앞서면서 경주는 1110m 제주의 금요경마 6경주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태왕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번마 태왕우를 달러박스 쌍복 대가리로 놓습니다. 1번 대가리에 2번 1번 대가리에 2번 바깥쪽 1번 태왕우 근석의 반마신차 3위권에서는 바깥쪽 2번 무림태자와 6번 비상신도까지 팽팽합니다. 선두를 1번 태왕우 2위권에 2번 6번 두 번의 말 1번 2번 6번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3경주 출발했습니다. 놀이는 달러박스의 대가리 자 외곽에 김태형 기수가 기승을 한 12번마 신천퍼스트가 자 외곽에서 갈고 앞전에 가장 빨리 붙일 수 있는
12번 신천 퍼스트, 3번 코인으로. 12번 신천 퍼스트, 3번 코인으로. 12번 신천 퍼스트 가장 앞서 있는 건데 안쪽을 노리는 3번 코인으로와 5번 서부 비전 그리고 11번 대호마가 2, 3위권에서 팽팽합니다. 선두는 12번 신천 퍼스트입니다. 12번 신천 퍼스트 가장 앞서고 그 뒤를 3번.